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사전 정보 없이 네. 네, 또 하는 영상.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 근황 토크. 자, 오늘 찍을 네. 영상은 뭐냐면요. 네. 제목은 방금 생각났어. 네. 운남 커피 어디까지 왔니? 중국산. 네, 중국산 커피.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운남 커피. 운남 커피 어디까지 왔니? 3, 4년 전에 한번 접해본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는 말로만 계속 들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커피를 먹어본 지는 3년 정도 됐네요. 네. 그죠. 네, 저는 이제 3년 전에 먹어봤던 그 기억과 오늘의 커피를 대비해서 네, 네. 어느 정도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년 전에서는 어땠나요? 3년 전에는 이제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몇 가지를 먹어봤지만 약간 이제 스페셜티 쪽으로 조금 시도를 하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한 2, 3년 지나면 좀 더 개선이 되겠구나 그 정도의 느낌은 받았는데 그 당시에 먹었던 커피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네. 거친 듯한 느낌. 네. 저도 오늘 이제 구독자분이 네. 이제 중국에 체류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커피 쪽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하고 계셔요. 네.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10년 넘게. 네.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 열혈 구독자. 구독자. 커피를 네.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즘 구독자랑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구독자가 재산이. 어쨌든 그 딱 삘이 이제 네. 중국 삘이 나죠. 네. 네. 그리고 중국스럽네요. 네, 중국스러워. 한자로만 네. 내수용 같으니까 다 중국말로만 써있어요. 예, 예. 예, 숫자랑 중국말로만 써있는데 예. 내가 그분한테 이제 내가 중국말이니까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예. 어떤 거냐 했더니 예. 종은 티피카. 티피카종. 네, 티피카종이고 예. 프로세스가 예. 여기가 흙 뭐라고 써있어요. 옐로우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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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옐로우허니. 외관상 네. 전혀 옐로우 허니 같지가 않아. 그건 좀, 좀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그 네. 뉘앙스가 있잖아. 네. 그리고 네. 이게 여기 등급이 있어. 네. AA, AB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AA, AA, A, AA 뭐 또 네. 피베리 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 네. 그 정도이고 수확이 2018, 2019년 뉴크랍이네요. 네. 뉴크라.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스 메이드 인 차이나. 저도 안 먹어봤어요. 로스팅을 근데 이제 받자마자 예. 사실은 이제 그 운남 커피에 대한 내가 좀 기존에 먹어봤던 기억들 예. 그리고 이 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을 알기 때문에. 네. 로스팅을 할 때 최대한 원료의 어떤 성질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막 볶았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볶았냐면 네. 1차, 2차를 거의 동시에 오게끔. 동시에. 네, 처음에 조금 가다가 얘 또 1, 2차 길게 늘어뜨려 있거나 아니면 뭐 1차 끝나고 빼거나 이런 불가능해요. 얘는 얘는 그냥 그렇게 먹어야 돼. 네. 그리고 컨셉은 그러니까 조금 프로파일 한 11분에서 12분 30초 정도에 1차가 오고 네. 그 다음에 1차 끝나자마자 계속 불 조절 안 하고 그냥 쭉 갔죠. 그래가지고 불을 세게 줘서 네, 계속 안 만지고 하다가 그래서 여기 치핑이 이렇게 몇 개 나온 걸로 네. 판단이 되네요. 네. 치핑 그래도 이 정도의 치핑 한두 개는 진짜 양호한 네. 겁니다. 네. 이 정도 배전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해도 애가 네. 견딜 것 같더라고요. 1차를 보내는, 이제 딱 보내는 찰나에 네. 불 끌까 말까 하다가 애가 좀 견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내가 맞다면, 네. 내 추측이 맞다면, 불고기 향이에요. 불고기. 네, 불고기. 숯불구이. 숯불구이. 숯불구이를 포인트로 줬어요. 이건.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요 주신 원두를 가지고 이렇게 결점들을 이제 분리해 봤는데 요건 이제 치핑이니까 네. 열에서 오는 그거는 로스팅에서 온 거니까 그거죠. 빼고
여기 오시면 이제 깨진 것들이 많죠. 네. 요거는 이제 취급 과정에서 네. 좀 거칠게 다뤘다는 거잖아요. 네. 깨졌단 말이에요. 아직 후가공이 미숙하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쉘이잖아요. 쉘이네. 쉘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쉘이 많이 나온다는 거. 네. 요 부분하고 생각보다 많네요. 쉘이. 네. 쉘이 많은 편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안 익은 애들이에요. 케이커. 그렇죠. 케이커들이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걸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종이 티피카 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볼 때 얘는 티피카라고 써 있는데 티피카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 까띠모르 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래대로. 예. 까띠모르 종일 건 왜냐하면 중국에 여러 종을 이제 그 시도를 했는데 그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까띠모르가 사실은 로부스타하고 잡종이지. 접붙인 거죠. 예,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잖아요. 접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충해를 잘 이겨내게끔 한 종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그래서 까띠모르일 종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걸 감안하고 아마 커핑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이제 불고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뭐 예상 원래 라오스나 태국이나 이런 애들은 불고기를 컨셉을 잡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잡았어. 예. 원래 그러면 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이 거칠더라고. 그렇죠. 예, 굉장히 거칠다고 예. 봐야 돼요. 예. 원래 예. 거칠잖아요. 예. 새끼 거칠고 피가 굉장히 예.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하다가 예. 고도도 보면 1200, 1900이야. 그게 이것부터가 좀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아까 쭉 이 예. 뒤에 거를 쭉 말씀하시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 서로 예, 그래서 정보를 예. 사실은 예. 좀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정보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일단 이게 티피카 종이고 그 까띠모르 종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네. 주안점을 두시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저는 커핑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과연 이 커피가 브라질을 능가하느냐, 저는 그게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브라질? 예. 브라질을 능가할 브라질을 수 있느냐. 대체할 수 있나?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서. 이 너티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네. 커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어보죠. 예. 청사관 맛있었습니다. 어우, 청사관은 뭐, 그냥 뭐, 한마디로. 아. 사과 주스에다가 그 견과류를 뿌려서 먹는 듯한.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물론 뭐 앞에 있는 뭐 산미라든가 이 화려함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중간 맛이 단맛이 너무 좋았고 너티가 이제 실키한 바디. 그게 저는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 갖기가 힘든데 중간 맛과 그 후미가 너무 좋고 굉장히 의미 있는. 예. 아주 새로운 예, 새로운 시도였다. 굉장히 좋은 커피다 저는 예, 느꼈습니다. 일단 뭐 까띠모르답게 일단 쓴 맛이 탁 치고 나오네요. 예, 치고 나오고. 뭐. 중간 이상 경제 뭐 구운 쇠고기 뭐 이런 이제 그런 불고기 예 네, 불고기 그때 딱 맞췄잖아 네, 불고기 구운 쇠 얘는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데 이 포인트가 네. 조금 강하게 했을 때 이게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별로 이게 안 좋아해요 이런 포인트를 네. 거칠잖아 네. 이제 얘가 거칠어 네. 거칠고 건질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 자체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런 딱 그 정도인데 네, 뭐 그 정도의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3년 전에 먹어왔던 운남성 커피랑 크게 뭐 발전하거나 좀 개선되거나 같은데요? 예,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똑같은데 네. 같은데 이게 스타벅스에서 많이 사는 이유가 있겠다. 아 이걸 스타벅스 많이 산답니까? 스타벅스 아, 이게 바디랑 초콜릿하고 묵직한 게 있네. 네, 그건 세게 있네요. 볶았을 때 네. 그게 그것만 있네. 네. 아마 베이스로 쓰는데, 근데 브라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갖고 있는 그 쓴맛하고 네. 얘가 갖고 있는 쓴맛이 성격이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다르죠. 그래서 브라질은 그래도 약간 그 아라비카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얘는 그 말씀하신 대로 티피카 아니야. 얘 카티모르인데 네. 쓰고 거칠고 그 잘못하면 이게 로스팅을 잘못했을 때는 메탈릭한 느낌까지 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예. 메탈릭하고 이거 쇠를 혀에 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세게 간 거예요. 예, 쉽지 않겠는데요. 예. 이렇게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선입견 없이 저는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커피를 그대로 마셔보면서 예, 이제 리뷰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예. 맞춰보고는 예. 정보를 아예 저는 예. 안 받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도 오늘, 상황이고 오늘 받았어요. 예. 3년 전 은남화과 까띠모로의 어떤 거친 어디만큼 많이 네, 거친 맛 제작이네요. 예. 너무 죄송하지만 예. 조금 더 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래서 뭐 아로마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제가 좀 쓰고 좀 옥수수를 태운 듯한 이제 옥수수는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좀 쌉쌀한데 이거는 좀 쌉쌀한 맛이 더 강한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뉘앙스만 있고 산미는 거의 안 느껴지어요. 느껴지십니까? 좀 있긴 있는데 네. 이게 세게 좀 갇혀버리죠. 네, 네, 거의 나올 원래 갖고 있긴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세게 볶아버리니까 네. 사라져버리고 지금 쓴맛 아래에 감춰져 있는 느낌? 네. 애프터는 뭐 그냥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디가 좀 묵직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디.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지 스타벅스 네, 같은 데서 네. 이제 베이스로 쓰려고. 딱, 예. 어차피 거기는 세게 가니까. 그렇죠. 용도에 맞게 쓰는 네. 거는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스타벅스가 써서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그 회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갖다 쓰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근데 취급하기도 힘들 것 같고 네. 로스팅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저는 뭐 이 정도는 견디는데 소비자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조금 더 그러니까 원료를 조금 넣고 묵직하고 쌉쌀한 맛을 낼 때는 참 그런 용도에 맞는 커피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단맛도 조금은 있는데 뭐 그렇게 도드라진 그게 도드라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조금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이 부정적인 맛들이 아 근데 나오지 않는지 그건 한번 식으니까 예 식어가면서 그게 더 드러나네 드러나죠 예, 부정적인 애들이 부정적인 것들 예. 그러니까 며칠 굶었다가 한 3-4일 굶었다가 먹으면 예. 맛있을 커피예요. 매일 먹으면 맛있어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커피. 이건 정말 용도에 한정적으로 블렌딩에 중저가형 커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로브스타 대용품 내지는 그런 쪽에 아마 용도가 좀 제한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이게 이 초콜릿한 것 때문에 이걸 집어넣었다가는 클리커버 영향을 줘버리니까 이거 힘들죠.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그래서 쉽게 안 만지는 거. 사람들이 네. 안 쓰는 데는 사실 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브라질 대체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의견을 그렇죠. 네. 드리고 싶네요. 뭐 중국산이라고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오늘 맛본 커피는 네, 우리 눈앞에 있는 커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아까 청사가 너무 좋았었나? 그렇죠. 저는 좀 다르죠. 아, 그리고 어떻게 살릴 수 없나? 살릴 방법이 없다. 너무 안 좋아. 니가. 예. 이거 안면에서 어떻게 뭐 살릴 수 있는 뭐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약간 이 아로마라든가 그 앞에 있는 산미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저는 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네요. 네네. 본대로. 본대로. 근데 이해를 좀 취급하는 데가 많지 않죠? 이제 시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도는 많이 하는데 조금 이게 뭐 커머셜 등급이고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결국은 3년 전에 검토했던 거는 브라질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그 정도 브라질을 대체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달라 그래서 해봤는데 그 당시에도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조금 대체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많다. 여기서 이제 약간 고소함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받쳐줬다면은 어떻게 뭐 좀 바디감 좋고 진한 커피를 만들 때 대체해 볼까도 고려를 했었는데 조금 그 당시에도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같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예. 결국에는. 예.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로스터들이 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지 그거를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보수적이죠. 예, 특히 보수적이죠. 특히 블렌딩에서는 이 뼈대를 잡아주는 베이스를 잡아주는 브라질 콜롬비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품질적인 부분에서 이 커피도 조금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구독자한테 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청사가 감추합니다. 청사가. 아, 너무 그래. 45%는 사실은 45%는 정말 누구나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접근성 있는 그런 커피라고 한다면은 청사과는 뭐라 그럴까요? 이 좀 주스 한 잔 먹고 싶을 때 그냥 가볍게 내려서 이렇게 쭉 들이킬 수 있는 아까 두 잔 정도 먹었는데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좋은 커피는 그냥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두 잔 다 그냥 쑥 들어갔어요. 한 잔 더 달라고 했잖아요. 한 잔 먹기도 힘드네. 이거는 괴롭죠. 역시 좋은 커피는 뭐 몸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네, 혀와 몸이 쑥 주스 먹듯이 그냥 들어가 버리고. 또 이제 너무 광고하면 독자들이 너무. 뭐 광고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리고 산미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산미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과산하고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청량감이 있고 밝고 이런 느낌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산미 있는 커피를 대할 때 중간 맛과 그 이 너티함이 좀 없어서 뒤에 좀 떨어지는 그 짧게 끝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쵸. 커피들이 많은데 거의 산미 일세의 커피 예. 그런 식이죠. 예. 딱 이 청사과는 위에서 놀고 중간에 어떤 단맛이 굉장히 쭉 뼈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굉장히 라운드하게 해주면서 마우스필이 너티까지 같이 좋다 보니까 이 마우스필이 굉장히 실키하고요. 굉장히 예. 길게 마실 수 있는 커피 부담 없이 그 다음에 다 먹고도 이 혀가 말린다든가 어떤 아스트린젠트 이런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없는 그런 커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뭐 네. 고맙습니다.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음남선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뷰하러 왔다가 청사가 리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